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잘못 섬기면 큰일 난다. 혼난다. 문제가 심각하다. 자꾸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참 하나님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누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엄마가 아기를 섬겨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기들이야. 근데 왜 우리를 거꾸로 생각할까? 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뭔가 다 거꾸로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부터 잠깐 보고, 자, 마태복음 20장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좀 자기가 높으면 뭐라 그래요? 봉관은 뭐 이래 사타가 되게 높으면 뭐라 그래요? 짐은 이럽니다. 그 사실 자기를 짐이라고 불러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의 자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게? 내나 너희들이나 다 같아. 너희들도 사람의 자식 아니냐. 나도 사람의 자식이다. 참, 이렇게, 우리의 위치로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인자가 어떻게 한 것은? 온 것은. 여러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와야 돼요? 높은 사람은 절대로 낮은 사람한테 찾아오면 안 돼.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오라 그래. 높은 사람은 움직이면 안 돼. 낮은 사람이 항상, 네, 가죠. 뭐를 섬겨 드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분은 항상 주인한테 어떻게 해요? 와야 돼요. 보세요. 이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부터. 그래서 왔다 하는 거죠. 오라 그래가 아니에요. 그놈 와보라 그래 아니에요. 자, 나도 사람의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고 왔다. 박수! 예. 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이렇게 하세요. 자, 하나님, 저는 잡니다. 하나님은 좀 졸리시더라도, 주무시지 말고 제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유전자를 좀 잘 조절해서 치유하세요. 왜? 하나님 본인이 뭐 하러 왔다 그럽니까?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돼. 네. 어떻게 섬기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야. 그거는 다 무속정신이에요. 무속정신이란 것은 조건적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인 존재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은 상대방을 섬기는 분이지 상대방의 섬김을 요구하는 분은 아닙니다. 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제가 깊이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때냐면은 옛날에 그 하와이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자주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된 판인지 한국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펑펑 쓰던 때 같아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그 아주 비싼 호텔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해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방송 나가고 또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요즘은 제가 방송에를 별로 안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죽었나 뭐 살았나 죽었다는 사람 참 많아요. 전 굉장히 자주 죽었습니다. 여러 번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문이 얼마나 잘 났는지. 근데 이제 그때 한국에 꽤 유명하신 분이 부부가 부인은 기관지 천식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었고 남편 되신 분은 간암으로 고생하고 있다가 이 두 분이 뉴스타트 와가지고 두 분 다 완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여름 방학 때 자녀들을 또는 친한 지인들을 지인들에게 뉴스타트를 소개하는 그런 소개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고기도 좀 먹고 그런 식단도 좀 조금 고기도 넣고 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 강의만 듣고 그래서 아 뉴스타트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 이분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하고 사위도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외손자가 났어. 근데 그 간암 나신 그분이 얼마나 그 외손자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가는데 그 정원을 이렇게 유모차를 태워가지고 그 외손자가 한 4살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싱글벙글 좋아 죽는 거야. 이 외손자를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사위는 옆에서 걸어가고 있고 그 저도 만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이제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제 끌고 가다가 사위가 헐레벌떡 뒤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아버님 제가 밀죠. 그래서 그랬더니 괜찮다. 그랬더니 사회가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밀지요. 그것도 조금 사회하고 장인 간에 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가 사회한테 양보를 합니다. 아이고 그래 몇 발짝 안 갔는데요. 이 외손자 녀석이 유모차에 타고 있던 놈이 쭉 이렇게 둘러보더라고요. 둘러보니까 누가 밀고 있어? 아빠가 밀고 있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쪽에다 할아버지를 딱 쳐다보더니 할아버지가 밀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밀지. 야, 너 내보고 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사위가
양보를 했어요. 그 장면을 딱 보고, 아, 저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이렇게 태워서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해. 우리의 종이 되고 싶어 해. 노예가 되고 싶어 해. 네. 여러분, 사랑하면은 자진해서 노예가 되고 싶죠. 예. 네. 그렇죠.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면 그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그런 노예가 어딨어요. 그러나 그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야 하네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그래서 도리어 섬기려 한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걸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자, 너희 안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떤 마음이냐? 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거는 그냥 빼버리세요. 본체시지만, 자기 자신을 비어, 무엇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고 싶어서 오셨다. 예,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종이 되려고. 여러분, 자, 이상구 박사가 개미를 참 사랑한다 합시다. 개미를 좀 섬기고 싶어. 너무 사랑해서. 그러면 사람으로서 개미를 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제가 가까이 가면 개미들이 뭐예요? 다 도망가. 개미들이 제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인간으로서 개미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러면 제가 뭐가 돼야 돼? 그래서 인간이 개미가 되고 싶을 만큼 개미를 사랑하는 인간. 그처럼 하나님이시면서 개미 같은 인간이 되고 싶으신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참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참 놀라워요. 우리가 상상을 못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상관만 합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달라요.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세상에.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자기의 뭐까지 바쳤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 그런 우리에게 종이 되고 싶어하는, 노예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친한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상간마마하고 중전마마하고 무슨 재미로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 아이고, 상감하고 중전은
같이 자는 나를 신하들 잡아주더라, 날짜를. 아무 때나 같이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탁 잡으면 또 그날만 입는 옷이 또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감이 중전, 중궁전이죠. 가서, 중전, 저고리를 푸시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있을까요? 굉장히 고차원적이지만은,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연스러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처럼 되라? 어린 아이처럼 되라. 어린 아이처럼 나를 대하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는 기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를 갖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갖다 바치기를 바라거나 기다리고 있으신 분이 아니라, 어떠신 분일까요?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 예. 네.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에 갔습니다. 그리스는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는, 이 성경은 하나님은 단 한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와서, 실제로 우리 인간을, 인간에게, 인간을 섬기시다가,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하나님은 예수라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를 가야 돼? 하나님 계신 곳으로 찾아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그것을 신전 또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가면 온 시내에 뭐가 많아요? 신전이 많습니다.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뭐 전쟁의 신, 질투의 신, 사랑의 신, 재물의 신, 뭔가 신들인데 그거 다 누가 집 지어줬게? 그 신들이 야, 집 좀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신전 돌로 다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거기다 모셔놓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신 앞에 가서 뭐예요? 다 갖다 바치고 잘 봐주세요. 이런 것을 무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사실상 무속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무속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이 무속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조건적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아,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댕긴다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를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예수도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우리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그 초인간적인 영적인 에너지는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무슨 에너지가 된다? 생명 에너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멋진 무조건적 하나님을 깨닫고 그 무조건적 하나님을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 자기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믿었고 조건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확 변했어요. 변하고 보니까 이야 이 하나님은 이때까지는 그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항상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모든 규칙을 다 열심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검사를 해가지고 너는 천국으로 갈 자격이 있어. 아, 너는 안 되겠어. 이런 철저히 조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예수를 만난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다 집어치고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다 무엇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상, 조건적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 그리스, 뭐 그 이웃나라 터키 이렇게 댕기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아니, 그런 신이 다 있어. 그래서 이런 신을 그 당시 그런 우상숭배 사회에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신을 소개받으면 이거는 대박이죠. 와, 그래! 이래서 참 그 당시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이 바울이 그리스에 간 거야. 그리스에 가니까 전부 신전이 그렇게 많고 많은데 다 무슨 신이요? 조건적 신이야. 다 우상들이.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혹시 자기들이 빼먹은 신이 있을까봐. 그래서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께 이런 제단도 만들. 왜? 그가 만들어 놓으면 그 아직도 모르는 신이 열 받아 가지고 화낼까 봐. 그래서 제단을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희들이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런 단도 보았으니. 자, 이제, 자, 그 그리스 사람들이 뭐 빼먹은 신, 그 무슨 신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신밖에 없어. 내가 그 신을 너희들에게 소개하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내가 그 신을 잘 안다.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조건적 신, 곧 우상들과 사도 바울이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신을 딱 그 신의 다른 점을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가 다르냐? 너희들이 믿는 이런 신들과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아는 신은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잘 아는 신은 어떤 신이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만드신 신이다.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 신들은 전부 사람의 신한테 집 지어줬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집 필요 없어. 집이 어디요? 응?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집은 어디요? 예,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성전이라. 그래서 시시하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누가 지은 거요? 하나님이 지은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집에 계시지. 뭘 사람이? 네. 자. 계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른 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뭐냐,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니라,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아, 참 중요합니다. 만민에게, 그러면 누구든지, 예, 여러분이 교회를 댕기든, 안 댕기든,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여러분이 김정은이건, 히틀러건, 만민입니다. 만민에게 무엇과 무엇을 준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무엇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 생명을 친히 뭐예요? 친히, 아, 여기 주님이다. 뭐 어떻게 하시는 분? 주시는 자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자꾸 뭘 갖다 달라고 그래서 맨날 받아 먹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주시는 분이라.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자심이라. 아. 이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은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하면 아,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싶어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구나 할 때 우리는
착해지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겠죠. 여러분 부디 아 뭐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얌체야. 얌체. 그거는 예.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네.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 그거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가 없어서 그래요. 감동을 못 받아서 그래. 네. 그래서 봄에 아무리 꽃이 피어도 봄이구나 꽃 폈네. 이 아름다움에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그 속에 힘, 생기가 있는데 그건 받지 않고 그거 좋네. 그럼 뭐 계속 술 먹고 살아도 되겠네? 무조건적으로 살아간다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 감동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어떤 백부장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유다라는 나라가 로마에 완전히 정복당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속국 식민지가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정하에 있었어. 그래서 이제 반란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 군대를 여기저기 주둔시켜 가지고 이제 첩보 활동도 하고 치안을 막고 혹시 반란 기미가 있으면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래서 100명씩 이렇게 군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켰는데 그 100명의 우두머리를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이 백부장들은 싸납고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누굴 제일 미워할까? 그 백부장들을 제일 미워. 이 백부장들은 막 잔인하고 막 아무나 잡아다가 족치고 불쌍한 유대인들을 막 학대하고 그래서 백부장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어떤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께서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간구하면서 뭐라 그러냐? 여기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군인이 이게 장교죠. 그러니까 나와서 예수가 그때 30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 백부장보다는 아마 한 30살 아래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연배 하에 아래에 있는 예수께 나와서 백부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간절히 구해. 이거 좀 군인으로서는 안 어울립니다. 그렇죠? 그 당시 백부장 그러면 유대인들 뭐 아무나 잡아갈 수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그래서 보통 백부장이면 예수한테 와서 뭐라 그랬겠어? 야, 너 나 따라와. 우리 집에 좀 가. 우리 하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뭐라 그랬죠? 몹시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영이 백부장 군인 같지가 않아. 그렇죠? 이 말투가 벌써 여기 간구하고 그 다음에 집에 하인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드러운 군인이야. 그렇죠? 어떡하다가 그 잔인한 백부장이 이렇게, 예, 이렇게 됐을까?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됐어.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백부장이란 사람들은 특히 그 잔인하고 포악한 성질을 가진 그 당시 그 민간인들이 얼굴만 봐도 무서운 그런 사람들 일부러 선택해가지고 위압감을 주고 그런 군인인데 어떻게 다 이렇게 사실 그 당시에 하인이 뭐 중풍에 걸렸다 그러면 뭐 죽으면 죽고 버려버리고 또 뭐요? 아무나 차출해서 또 하인시키면 돼.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중풍 걸린 자기 하인을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어. 영 백부장이라는 신분에는 어울리지를 않아.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요? 전 이제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봐야 돼. 아, 이거 참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본래 이렇게 부드러우면 안 되는데, 예, 네.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쫙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널찍한 장소가 있으면 예수님이 앉혀놓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다 철저하게 조건적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또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았겠죠. 그렇죠. 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걸 받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구나. 근데 그 얘기를 백부장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백부장은 듣습니다. 왜? 이 백부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뭐예요? 가서 이 집회가 어떤 성질의 집회냐를 파악을 하고 이거 좀 기미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아서 쫓아야 돼. 네, 이게 반란이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는 그런 집회에 부하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보다가 이 백부장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저분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섬기는 분 섬겨야 되는 분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는 분.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 감동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참 먼 로마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가지고 이 유대 땅에서 또 이 반란군이 있어요. 또 유대 그 유대인들을 이게 비밀 결사대가 있어가지고 로마군만 보면 뭐요 뭐 암살하고 그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죠.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뭐요 또 술 마시고 막 이러고 하니까 면역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백부장이 아마 기관지 천식에 걸렸죠. 그래서 이제 밤 되면 기침하고 이제 그러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는 그 가르침을 많은 청중들과 부하들과 함께 아 감동이야. 아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그러나니까 아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집에 와서 아 참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은 뜻을 받아들였어.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해. 아, 그 다음 날도 가서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아,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날이 갈수록 너무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아,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분이 얘기해주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지. 예.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고, 유전자가 자꾸 켜져가지고, 천식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는 뭐예요? 다나버렸어. 그러다가 이 하인이 중풍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이란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존재들은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 사회에 최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백부장의 종이 돼 있으니 그 인간으로서 그 사회에 별로 가치가 뭐예요? 없는 그런 존재였어. 그래서 백부장들도 그 종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그 새 하나님 자기가 로마에서 받아들였던 그 우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새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그 종이 중풍에 걸려서 그래서 그 종이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 응?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당장 뭐라 그래요? 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 여러분, 너 지금 같이 가자는 거야. 조건적 하나님이라 그랬으면 뭐라 그랬을까?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서, 나 앞에서 꿇어 앉혀가지고, 그 죄 지은 거 있으면 먼저 회개부터 하라고 그래. 그래서 회개하면, 내가 그 회개를 들어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러면 고쳐주지.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고쳐줘? 우리는 자꾸,
회개하면 병 고쳐준다. 그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다. 이거 이제 잘못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 이거 회개했다. 그럼 회개 충분히 했다면 오케이. 그런 고쳐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야. 자, 예수님은 이 중풍병 환자가 이 중풍병 환자 이 아이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요. 이 환자는 예수를 몰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내가 오라 그래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네 하인에게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조사해 보겠다가 아니고 뭐예요? 고쳐주리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빌어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런 게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못 오시냐 하면은 우리는 자꾸 아 그래도 내가 야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은 일부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이 강의를 들어보니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겠네. 아, 그럼 또 교회 나가야 병 고쳐준다는 말 아니가. 자꾸 또 이렇게. 우리는 하여튼 조건적으로 중독이 돼 있어. 세뇌가 돼. 안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쭉 해보면 일일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무조건적이에요. 네.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도 사랑을 주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바쁘신데 오실 필요 없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길어서. 그래서 뭐만 하시라고? 예, 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허, 이 백부장은 도가 텄어. 왜?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병 낫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아무 치료 안 받고 지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던 기관지 천식이 뭐로만 났기 때문에 당신 말씀을 듣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서 기히 여겨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게 막 갖다 바치고 막 섬겨서 병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든 말씀 한마디로 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직도 못 봤다는 거죠. 어떻게 로마 군인인데, 예.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 보고 그래 가봐라 그래요. 가.
네 하인에게로 가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은 달려갑니다. 근데 하인은 이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막 근육에 경련이 오고 아프고 괴로워. 근데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요? 아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 근육 경련이 풀리면서 마비도 풀리면서 아 이상해 풀려 이렇게 돌아갈 정도 점점 돌아 이상하다 보세요 이 하인은 뭐가 어떻게 돼가는 것도 몰라요 하인이 회개했어요. 뭐 돈 갖다 바쳤어요? 새벽기도 나갔어요? 그럼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런 거를 다 빼먹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조건적으로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도 이 하인처럼 나으려면 열심히 응? 섬기라. 그게 그 얘기 아니잖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아, 백부장이 이제 뛰어가는데, 화인은, 그러게 일어 앉을 수도 있고, 이제는 설 수도 있고, 이렇게 걸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팔인지 모르겠어. 너무나 놀라운 거야. 어떻게 내가 낫지? 여러분, 이 백부장의 화인은 예수를 몰라도 예수님은 이 하인을 알아요. 모든 사람을 알죠. 뭐 교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아는 게 아니라고. 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낫구나. 이러고 이제 백부장이 뛰어오다가 보니까 하인이 서 있거든. 그래, 너 낫지?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나서 서 있는 하인에 가까이 와가지고 꿇어 앉아서 하늘에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하인 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인은 뭐라 그래요? 아니,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제가 나았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설명을 한 거예요. 야, 나 알잖아. 내가 지난 한 1년 전부터 천식에 걸려서 밤마다 기침하고 내 기침 소리 때문에 너도 잠 못 자고 그 고생했는데 내가 한 한 달 전부터 내가 그 맨날 그 예수라는 분 그 목수 얘기를 들으러 댕겼잖아. 그분은, 그분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내가 너한테 욕도 하지도 않고, 내가 부드러워졌잖아. 그러면서 천식이 요새는 거의 기침도 안 하잖아. 그래서, 근데 내 생각에는 그분이 가르치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싶어 하신대. 세상에 종교가 많아도 이렇게 인간을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종교가 어딨냐. 그래서 네가 오늘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져서 내가 그분한테 달려갔지. 달려가서 내가 좀 네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두 말도 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가서 와서 고쳐주시겠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이 말은 이 백부장의 하인에게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세상에 온 유대인들이 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찾아와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가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 하인은 감동 먹었어요. 뭐. 아니 어떤 분인데 세상에 이 중풍 걸린 쓰레기 같은 인간인 백부장의 하인인 자기를 찾아온다는 분이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보고 싶죠. 누군데? 백부장님, 그분 어디 계십니까? 제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그 백부장이 그럼 같이 가보자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천천히 제자들과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과 하인은 둘이서 뛰어서 지금부터 요 부분은 이상구 감독이 영화를 찍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영화를 꼭 좀 찍고 싶어. 제가 감독해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이 예수님 하고 불렀어. 예수님은 두 놈이 뛰어올 줄을 뭐요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서서서 뒤로 천천히 돌아보. 아, 우리가 막 뛰어. 백부장은 군인이니까 더 빨리 왔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그 무조건적인, 초인간적인 영적 에너지를 내 하인에게 보내주셔서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아, 내 세포가 재생이 돼서 그건 제가 설명하는 거고. 맞습니다. 자, 그때 드디어 하인이 도착했습니다. 하인은 서서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사람이야. 아니, 사람이 나를 낚여줬다.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데 처음 보지만 보는 즉시 뭐예요?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얼굴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 한마디 안 해도 뭐예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렇게 그 백부장의 하인의 이름이 상구라고 합시다. 상구야, 힘들었지. 어떻게 저 이름을 아십니까?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잘 알지.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과 백부장의 하인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고 참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뉴 스타트를 하면서 살았더랍니다. 아시겠죠? 그 후로 이 백부장이나 이 백부장 하인도 그래, 나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네? 그러면서 사람 성격과 모든 것이 변해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그런 종이 되고 싶어하시는 사람, 친구가 되고 싶어하시는 분, 그 사랑에 내가 젖어서 감동하면 내 유전자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젖게 되기를 바라고 그 젖으신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딱.